목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스바냐서 3장입니다. 스바냐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1,308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백성을 네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어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거짓 혀가 없으며 먹고 눌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없으리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선교사입니다그 항마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랩넌트 주제곡으로 나왔던 내용들을 우리 찬양대에서 메들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결론은 랩넌트 시대를 우리 마음에 품자는 것입니다. 어, 우리 어르신들이라 가지고 이렇게 빠른 고객이기 때문에 따라하기가 좀힘듭니다마는 그러나,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랩룬드 시대를 마음에 담고 있는 한분한 한 분이 찬양을 하니까, 그 찬양이 힘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예, 박수 한번 씻으세요. <laughs> 어, 우리 모든 성도들 이한 시대에 하나님께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오늘 제목이 남은 자입니다만 남은 자 랩런트 시대를 마음에 담는 은혜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어, 어제, 그저께까지 우리 세계 랩런트 대회가 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음, 특별히 너무나 많은 기도와 중심 있는 헌신들이 에, 모두가 어우러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로 영광 돌리는 기중한 시간들이 되었고 전세계 랩런트들이 또 힘을 얻는 기중한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특별히 오천종족이라는 기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제목들을 따라서 오세아니아주의 10개국에 155명의 랩런트들이 참여하게 되고 그를 포함해서 66개국에 한 900여 명의 랩런터들이 참여하게 되고 전체는 한14,000명 넘게 참여하는 기중한 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귀한 축제장이 되어졌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 300여 명 넘게 함께 참여하면서 인도를 받는 어,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특별 히 이번에 주신 말씀들이 결국은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킬 기조한 은약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세상을 뛰어넘는 비밀을 세상을 뛰어넘는 그 힘을 가지고 나가라. 세 번째로 시대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살리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는 것이죠. 또 세상을 뛰어넘는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뛰어넘는 것은 세상의 것으로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좌 25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가지고 나가라 했는데 그 시대를 살리는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가진 배경이 보좌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땅 끝까지 살리게 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 그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통해서 기도의 비밀 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뛰어넘고 시대를 살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처음부터 부르신 이유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나와 세상과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 특별히 이번에 에, 대회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서 또 오후 시간에는 우리 유치, 유아 유치부터 시작해서 주교 어, 대상으로 해서 특강들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또 전체 대상으로서는 랩망대들 세워진 랩망대들 중심으로 해서 어, 전문인들이죠 그들 중심에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에게 중요한 강의들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었 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특별히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잡혀지고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들은 전세계 랩망, 랩망대들이 세워져서 그 랩망대 중심에서 모든 시스템 속에서 중요한 우리 랩런트들 위한 훈련들이 되어지니까 그 시간, 시간들이 너무나 은혜스러웠고요. 모두가 함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러 구석구석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너무 정말로 중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어른들을 알고 계시니까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 가지고 헌신하는 그 헌신을 통해서 많은 후대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대구나 라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더 저도 함께 참여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 정말 복음,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번에 대회도 은혜 가운데 맞춰지게 되었고 또 많은 랩런트들이 힘을 얻게 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어, 특별히 여러분, 어, 바누아트 윤대산 85명 정도 참여하게 됐는데 그게 참여한 아이들은 처음 비행기를 타보는 아이예요. 생애 처음. 자, 그런 애들이 이곳에 와서 뭔가 이렇게 참여하면서 분위기에 참여하면서 많이 놀라겠죠. 모든 걸 처음 보겠죠. 비행기도 처음 타볼 것이고, 또 이제 대학도 가볼 것이고, 여러 가지 현장도 가볼 것인데, 그런 현장들도 가보는 것도 처음일 것이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복음으로 준비되어서 그 아이들이 새겨지게 될 때,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헌신들이. 오늘 특별히 이번 대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와 모든 헌신들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보면서 확신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운동이구나. 우리가 물론 기도해서 헌신해서 대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지만은 우리의 기도와 헌신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이 여기에 담겨져 있구나라는 것들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중한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정말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정말 남은 자 레븐트를 세워 나가는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하나되어서 기약에 쓰임 받는 축복이기를 있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레븐트 대회는 끝났지만 이제 이번 주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자체 내에 주일학교 집중훈련과 수련회 또검토일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은또 하나 랩넌트 HRC죠. 랩넌트가 진행되어집니다. 진짜 이번 여름에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의 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전달되도록 정말로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기업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후대들 나를 살리고 세상을 뛰어넘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된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마음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크게 해서 하셔야죠. 오늘 제목은 남은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어, 이번 여름에 여러 가지 리더와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나가야 될 귀중한 제목입니다. 남은 자.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 세상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 세상을 바꾸는 힘이죠.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 또 시대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라. 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세상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시대를 뛰어넘는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 그래서 오늘 이한날 예배하는 가운데 남은자의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확하게 붙잡혀지는 귀한 축복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바냐스 주제는 유다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같이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한편 남은자를 구원하시겠다는 라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스입니다. 주의 날의 심판의 경고와 함께 심판의 경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죠. 그 가운데서 남은 자를 통해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바냐스입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아신다면은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일하시느냐 먼저는 숨겨진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감추신 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 망하는 것 같아도 다 떠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몇 명을 숨겨 놓으셔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숨겨진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이 역사가 남은 자를 통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구약의 중요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의 사상이고 신학에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엘리아가, 칠천제자가 남겨진 그 사실을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기도자 물주셨는데 그 사실의 본문을 가지고 바울은 남은 자의 사상을 이야기한 것을 로마서 11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숨겨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역사들마다 그 역사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랩런트입니다. 그러 숙련 응답의 역사 속에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냐? 랩런트 운동에 관계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겨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남은 자인 랩런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방향을 거기에 맞춘다면은 하나님 우리 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도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가 그리도시다 이 사실을 아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항상 들어왔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사롭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듣게 된 소리가 어떤 소리였습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도이시다. 이 사실 앞에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아니었습니까? 어느날 나도 모르게 믿고 왔던 그리도가 예수시라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될때 그때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모든 그리도 안에는 축복들을 알게 되고 그 축복 가운데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감사와 감격함이 넘쳐났던 것이 바로 우리의 지난 날의 신앙 생활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한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하나님께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들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남은 자가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급 놓친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계가 저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랍니다. 왜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임했느냐 한마디로 보면 복음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전가하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저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잘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죠. 좋은 세상이 오기 위해서는 정치를 잘해야 되고 경제 살림을 잘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또 지식이 있어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치를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들은 그것 때문에 잘 살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장세의 3장으로부터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창세의 3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창세의 3장의 문제를 일으킨 사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 잘 알을 때에 그때 지식도 올바른 지식이 될수 있는 것이고 정치가 올바른 정치가 될수 있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게 될때 정치도 바르게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돼 있습니다. 모든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은 모든 것들 잃어버리지만은 모든 것이 망하지만은 중요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될 때에 회복된다라는 사실. 물론 정치도 잘해야 합니다.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는 아무리 정치와 지식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올바른 복음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한다면, 근본 문제가 복음 몰라서 왔기 때문에, 이 땅의 문제들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어려움과 저주와 재앙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음 놓친 이스라엘 때문에 온 세계에 저주가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스바냐 1장 2절에 18절에 보면 은 "복음 놓친 이스라엘 때문에 교회와 국가의 멸망이 왔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 놓치면 은 결국 이 시대는 소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교회와 국가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복음 놓침으로 말려오게 된 사실을 말하고 있고 2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렸는데 주변 국가들이 멸망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멸망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복음을 놓치고 전도의 성교에 대한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우상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켰는데 그 결과로 주변 나라까지 다 멸망당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가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나라가 흔들리니까 주변 국가들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 가진 나라가 복음을 해보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알지 못하고 늘리니까 주변 국가들이 복음을 받아야 복음을 알아서 사는데 복음을 못 들으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형적으로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경기도와 강원도를 합한 크기의 면적이에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이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변의 모든 국가들은 다 세계복음의 길이 되었어요. 로마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세계복음의 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놓쳐버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합세 총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치니까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대국에 짓밟혀 버린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놓치면은 아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반대로 진짜 복음을 붙잡으면 모든 것이 복음을 증가하는 통로가 되어짐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엄청난 축복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인정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축복받을 민족의 근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든 한국을 지금은 세계 제일 가는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문화, 한국의 K문화, K팝, 이런 것들 전 세계적으로 또 K푸드 가지고 음식들도 한국 음식이 어디 가나 인증받아요. 여러분, 컵라면 이런 것도요, 프랑스, 유럽 이런 데 가면은 여러분, 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관계로 여러분, 없어서 못팔 따름이지, 이런 그만큼 한국 음식들이 완전히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한국에 들어오려고 줄을 서 있어요. 비자내가 한국에 들어오려고. 그런데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 짧은 시간 안에 한국이 이렇게 하는 걸 축복하셨느냐? 저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보금화 때문에. 전 세계 앞에 복음을 전개해야 될그 축복된 은약 때문에 우리 한국을 하나님이 전 세계 국가로 세워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세계 봉화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의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알리신 사실들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다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 회복한 한 사람 나온다면 은 그한 사람 통해서 모든 현장들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복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주변 나라가 멸망받았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쳤는데 주변 나라가 멸망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음 회복하니까 사명 깨달으니까 모든 주변 나라들이 복음에 쓰임 받는 국가들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복음을 놓치고 사명을 놓치게 되니까 여러분 국가와 교회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멸망당할 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멸망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곱 번의 큰 재앙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느냐 바로 후대에 바른 은약이 전달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심해지고 복음을 놓치고 전도 성교 사명을 놓치게 되니까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말면 후대가 피는 물을 흘리게 된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 나 하나만 잘하면 됐지 그런 안일함 속에 빠져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교회 하나만 신앙생활 제대로 인도받으면 됐지 그런 안일함 속에 빠져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축구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나의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멀리 내다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내 대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100년, 2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오늘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대 복음을 아무리 많이 잘 누린다 할지라도 내 다음 대의 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면에 복음만 집중하도록 몰고 가셨어요. 왠줄 아십니까? 이 복음의 은약이 여러분 갖고 갖고 있는 복음의 은약이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 또그 다음 세대에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만 붙잡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실들의 그 이유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 혼자 내 때만 신앙사 잘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복음을 주셔서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또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제를 담은 주제가 뭡니까? 훗날에 기억될 교회예요. 한 시대 끝나는 복음동이 아니라,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서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이언약 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언약 역사들이 전달되지 못하게 될때 일어난 결과들 한번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했어. 그가 애굽을 다스렸다 했어. 그런데 그 앞에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가 그 시대, 그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했어요. 자,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로 말며 언약으로 세계복음만 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온 세계의 망국에 나타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1장 6절에 출입기 1장 6절 요셉과 그와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말하면서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급을 다스리더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의 바로왕의 통치 속에 들어와서 노예 생활로 어려움 당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요셉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스라엘에 일어나 가지고 애급을 다스렸다 이야기했어. 요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지 못함을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그의 노예 사리하는 선택된 백성에도 불구하고 노예 사리하는 지독한 노예 사리의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모습,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은 어떠면 사사 시대는 자기 속에는 오른 들로 행하면서 정말로 시대 시대마다 가장 어려운 시대가 언제였느냐. 사사 사사 시대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사사 시대가 왜 왔느냐라는 것들을 사사기 2장 7절에서 볼수 있는데요.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백성이 요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요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요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용화를 숨겼더라. 잘 되었어요. 이것까지는 좋았어요. 2장 10절 보십시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2장 10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세대 사람도 아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리고 11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러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들을 숨기고 바알들을 숨기는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11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요 앞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숨기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어. 요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이 신앙생활 잘하는 이 언약의 역사들이, 여러분 짝은 언약의 역사들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놓고 오늘을 생각하고 오늘을 계산하면서 오늘의 신앙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대결을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한 시대의 끝날 복음 운동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시대의 끝날 복음 운동이 하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나 오고 오는 시대에 계속 이어 복음 운동이 전달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한 시대 속에 세우셔서 이 언약의 대표적인 축복을 주시면서 이 언약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 여러분이 복음 해보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견축복된 응답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에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후대를, 시대를 살렸습니다. 서바냐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서바냐라는 그 이름의 자체가 하나님께서 감추신 자라는 뜻인데, 이런 자를 통해서 막막한 시대에, 위기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추신 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죽이고, 배신하고, 떠나고, 타협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어도 신앙생활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은약의 역사들을 붙잡고 있겠다라는 그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려나가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전하는 사람들을 악한 왕들에 나와서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래서 그 가운데 많은 사람 죽어가면서도 결국은 죽어도 신앙을 벌리지 않는 이 언약을 놓치지 않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언약들을 이어가며 숨겨놓으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들을 이어가셨던 사실들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남은 자로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한번 받합시다 내가 시대 속에 남은 자다 믿습니다 여러분 레넌트 7명이 바로 그 남은 자였죠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남겨두신 자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요셉도 모세도 또 다윗도 엘리야 엘리사이사야 모든 것이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남은 자였습니다 이런 자들 통해서 결국은 재앙의 시대에 흑암 시대에 살려낸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저는 많은 말들이 딸지라도 얼음도 많지만은 복음 놓치지 않는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저는 확신합니다 대구와 민족과 세계 살려, 살려나가실 하나님의 기조한 축복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은약 붙잡고 하나님의 남으신 자들로 남겨놓으신 자들로 굳건히 서 있는 여러분 통해서 이 대구를 살릴 것이고 민족과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어, 18절에 보면은 아합 왕의 위기 앞에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게 되었죠. 그런 위기 속에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여줘.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해왔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바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11기상 19장 18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바알에게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 시대에 남겨진 7천 제자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에도 결국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남은 자가 그루터기가 익숙게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문 13장 1절에서 40, 어, 58절에 보면 여러분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남은 자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문 13장 여러분 잘 아시죠 천국 비유에 대한 그들을 말씀하고 있는 장인데, 그게 보는 네 가지 밭이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길가 밭, 돌짝 밭, 가시떨기 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 옥토밭에 떨어지게 될 때, 그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 여러분, 옥토밭. 무슨 말입니까?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이언약의 중심을 담고 있으면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제대로 알고 있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옥토바츠라는 거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도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 언약 역사들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랩런트 대회를 섬기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도 중직자분들 한분한 한 분이 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전국 중대원 중자 대학원 임원분들이 하나 되어서 일산지에 서울지에 그 중직자들 같이 팀을 이루어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면서 제가 중대원 관계하시는 분들에게 연락을 드리고 전화를 드리고 는데또 여러가지 진행되는 순서가 준비되는 가운데서 많은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참 미안하더라고요. 죄송하고 어르신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막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좀 사정들을 이렇게 기도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이 목사님 전혀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습니다. 전혀 괜찮습니다. 그한 말에 제 마음에 아,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다락방 운동 이제까지 지켜 오신 것이고 많은 후대들을 이분들 때문에, 이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후대들이 세워진 것이고, 앞으로 이분들이 있는 한이 다락봉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 현장에서 응답받는 제자들을 세워질 것이다. 많은 이유와 핑계를 댈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 속에 원망과 불평할 을수 있는 분들이에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들 한마디, 모든 불신을 끝내는 말을 했어요. 이유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목사님 전혀 미안할 필요 없고 죄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원에서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헌신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말로 복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한분한 분, 이한분한 분. 한한 분이 바로 옥토밭이에요. 이게 남은 자예요. 그는 남은 자들이 우리의 현장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겨자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보잘것없는 눈에 볼듯말 듯한 씹니다. 근데 그게 큰 나무가 되어서 나중에 그게 많은 새들이 깃들인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겨자 씨가 딸지라고 결국은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 교회 안에 이런저런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네시모 알죠? 노예 신분으로 도둑질해가지 감옥에 들어갔어.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복음받게 되고 완전히 바뀌어져서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 바울의 신복이 되어지면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어져요. 아니, 도둑놈이 결국은 복음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이 딱 되어졌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교자씨 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아줄 듯말 듯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아무리 많은 영적 문제에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쓰시면은 우리가 그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저런 많은 사람들 보면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달라야죠. 다른 기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름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수 없이 이루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보화를 얼른 숨겨놓고 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보았어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겁니다. 왜냐? 그 밭에 보화가 감춰져니까 있그 주변의 밭까지 다산 거예요. 주변의 밭까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이 많으니까 돈을 집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밭에 가서 이렇게 묻어 놓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전쟁에 서 죽었든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밭을 일구다가 보화를 발견하니까 그 보화를 가지고 해서 자기 모든 것을 팔아 가지고 그 주변의 밭까지 다 팔아 다 사버린 것입니다. 그 무엇을 말합니까? 남은 자에 대한 축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면은 이런 보아 같은 사람들이 진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남겨져 있다란 사실, 복음 때문에 쓰임 받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는 사람이 있고요, 맞는 것 같은데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는데 분명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은 남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릴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는 운동이 지금 어떤 운동인가를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무난하다고 했던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엄청난 피팍 속에서도 예수 믿다가 걸리면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가고 바울과, 바울에게 목숨을 내어놓고 같이 울름당하면서 복음 전했던 그 중직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의 교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이한 시대의 복음 운동,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복음 운동의 남은 자들로 끝까지 쓰임 받는 기중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한번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서 남은 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시대 살리라고 은혜 주셔서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남은 자는 어떤 자이냐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입니다 내가 부자라 생각하면 내가 부여하다 생각하면 복음을 못 들어요 복음을 받지 못해요 진짜 복음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음 받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가난해야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고 복음 앞에 서 있어요. 오늘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네 가운데 남겨 주리니 진짜 남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를 아는 사람. 영적으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인 것입니다. 공고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남겨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가 받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12절에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얻다가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호와의 이름을 얻다가여 보호를 받을지라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에게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나의 신앙생활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존경할 대상이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남은 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어탁하고 있죠. 그 이름을 어탁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다. 남은 자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는다"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는다" 또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13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느니라" 남은 자는 "그 누구도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남은 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숨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은 저는 많은 일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두렵게 할 자가 없는 것이고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막바로 가난 땅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야를 통과했습니다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 묶이게 되는데 여러분, 과정에 묶이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과정의 실패는 전체 실패를 가져오게 되고요. 과정에 승리하는 자가 결국은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묶이지 말기를 바라요. 그리고 과정에 놀라지를 말기를 바랍니다. 강약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가정이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어르신들, 지난날에 이런저런 많은 가정들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 후대들도 앞으로 세계험을 위해서 나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묶일 필요가 없고, 그게 누릴 필요가 없고, 그게 놀랄 필요도 없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시는 가정의 결과는 뭐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계보고마 2, 3차로 5천 정도 살리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세계로, 성교로 세계정복, 처음부터 시작할 때 세계보고마 연약을 붙잡고 시작했어. 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를 하는님 인도해 오셨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마가 다락방부터 시작해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귀한 축복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세요. 그 가정의 속에 있기까지, 오늘 있기까지 많은 이런저런 가정들이 있었어요. 어른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이단이라는 누명을 쓰면서 많은 어른들이 개인 또 가정 또 산업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까지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이 일을 쉬지 않고 이루어 오셨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길 속에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에 나가실 것이라는 것.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도 눌리지 말고 묶이지 말고 있어야 될것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붙잡을 것은 그 가정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보금입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이죠. 세계보금화 이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 지금 우리의 시간표는 뭡니까? 237 나라 5층 종족에까지.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인도 속에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지켜나가는 여러분들께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쁨을 참지 못한 지나 했어. 그러면 끝났잖아요. 스바냐 3장 17절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더 이상 부를 것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한다 필요한 게뭐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가 나면 다된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하나님 요하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할렐루야. 나를 기뻐하신다면 끝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이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리는 남은 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한 바다 앞에 나는 남은 자이다. 믿습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의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은 자이고,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의 축복이 여러분에 오게 되어있어요. 복음 때문에 남은 자고요. 복음의 능력을 설명할 남을, 남, 남는 자고요. 복음의 능력을 섬, 설명할 남는 자고요. 복음으로 말하면 문화를 정복할 남을 자고요. 복음으로 후대를 살릴,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할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남은 자이라는 이 사실을 붙잡고 이 한해 주말로 우리 후, 어, 후대들 위한 집중 훈련 속에서 중요한 결론들을 붙잡으면서 승리하는 저, 저와 여러분들을 최애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복음운동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하나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